그럴 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점점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. 조금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도 조금 들어요. 지난주에 주환이 돌잔치 할 때요. 주환이 돌 사진 찍었잖아요. 그거 나왔어요. 와, 멋있다. 섰네? 네. 아, 이 타자기를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요. 얘는 눌러놓은 거 같아요. 네.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눌러보고 막. 우와. 어머. 일본 며칠 날아? 저 14일 날아. 일본은 가봤어요?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아, 일본 못 가봤어요? 이번에 처음 가는 거예요. 네. 정말 안색이 안 좋으세요? 설레이네? 왜 그러시죠? 왜 그러세요? 설레기도 하고, 왜 이번에 재작년에 사고 있었던 것 때문에 또 조금 무섭기도 하고 복잡스럽고. 아, 지진? 네. 혼자서 여러 날 간다고 막 섭섭하다고 그랬어. 네. 그래서 첫 해외 공연에 대해서 설레요? 대화에 안 끼워주셔서 그런가? 왜 그러시죠? 삥 돌아서 어디로 가세요? 카레가 너무 맛있어. 고양이? 왜 그러시지? 이거? 주무시는 거야. 하셨나봐요. 칼에 억지로 드셨나봐요. 아버지 주무셔야지. 네? 아버님은 좀 아프신다. 근데 편찮으세요? 왜요? 그냥 진땀이 흘리면서 배 아프다고요. 어떻게? 어떻게 약을 좀 타? 어떻게? 우리 약국 열었으면? 네, 한번 찾아서 제가 다녀와볼게요, 엄마. 그래, 약 좀. 네. 금방 다녀오겠습니다, 그래. 엄마. 수고해. 네. 스트레스 받았네. 약국이 또 쉬는 날인가 봐요. 엄마 많이 아프신가 봐. 어떡해. 근데 갑자기 저렇게 안 좋아지셨지? 왜 급차하셨나 봐요, 진짜. 아유. 너무 열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른이신데요. 돼지고기 넣은 카레를 해드렸는데 배탈이 좀 나셨어요. 평상시 뭐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셨나요? 아니면 그렇게 크게 그러시지는 않는데 원래. 네, 평상시 안 드시는 갑자기 드시게 되고 그런 증세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또 만약에 개선이 안 되시면 네. 위험일 수도 있으니까 볼 때는 병원이나 아니면 위험이요? 저한테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. 아, 근데 몰랐어요. 아까 이렇게 일어나실 때 보니까 안색이 벌써 안 좋으셔서 깜짝 놀랐어요. 요리를 할 줄 아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카레를 할 때 야채랑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맞아요. 네. 그 다음에 거든요. 근데 고기를 이렇게 네. 후추 뿌리듯이 맨 나중에 이렇게 익었나? 아, 덜 익었나? 설렁탕에 파묻듯이.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카레를 제가 끓이잖아요. 아빠가 드시는 카레는 야채만 들어가거든요. 준호 씨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고기만 넣어요. 그것도 돼지고기를. 근데 너무 맛있게 그걸 한 냄비를 다 혼자 먹거든요. 피 뚝뚝 떨어지는 정육점 가면은 맛있겠다고 거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진짜? 아침에 오리고기, 점심에 돼지고기, 저녁에 소고기 막 이래요. 정말. 이런 사람 이제 혈관 나이 하면 70이면 60이래. 아니 왜 남의 소방 혈관 나이를 추첨을 해요? 남의 소방을. 그렇게 삼시세끼를 다 고기로 먹으니까 혈관이. 아니 그나저나 함소방님 그 저 침대 그나 너무 궁금해. 아 진짜 모르세요? 아 침대? 아 왜 안방에다 안 놓고? 한번 봐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신문지 주세요. 신문지까지. 어디다 언제 넘어 안 될까? 아유, 치는데 신문지를.
신문지 같은 거예요?